근데 너 소개받은 사람 계속 만날 거야? 뭔 관심이 그렇게 많아? 계속 물어보네? 관심 없겠니? 너도 알거 아니야. 개소리야, 갑자기. 뭘 알아? 너 전남친 아직 못 잊었잖아. 너 어른이 알아서 할거 아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좀 그래. 계속 뒤숭숭해서 딴 사람 찾지 말고 다시 연락해봐. 너 아직 좋아하잖아. 알았어. 장소리는 진짜. 일단 오늘 잘 갔다 오고 연락해. 응. 나올 때까지 가지 마. 서은아를 좋아하기 시작한 건 8년 전 그때였어요. 어떤 여자 좋아하냐고? 갑자기 그걸 왜 물어? 아니 그냥 소개해줄까 해서. 소개? 응. 글쎄. 교양 같이 듣는 애 아니야? 그래. 앉아, 앉아. 뭐야, 뭐야? 이거 제일 먼저 시켰대.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. 이거 강냉이랑 같이 먹을 거야. 진짜 술이 확 취하겠어. 드릴까요? 일어날 타이밍을 못 잡으신 거라면. 야, 일어날래? 내가 같이 갈게.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.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. 네, 조심히 가세요. 먹어 먹어. 야, 제가 이렇게 돈. 좋아해.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? 나쁜. 그러니까 그걸 왜 부탁하면서까지 만나냐고. 그 한마디를 안 해주냐 어떡해. 좋아해. 나는 너 좋아한다고. 고백이라곤 그때 한 게 다였어요. 물론 야야야 너 머리. 아니 진짜 서운아 너 일어나 빨리. 걘 기억도 못하겠지만 짠. 짠. 제대로 고백하고 싶어서 미뤄왔는데 이제는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왜 갑자기 로맨스를 하겠단 거야? 이제는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. 원래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었거든.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. 그거 되게 별로잖아.
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진짜 기회가 사라질까봐. 뭘, 너 진심인가 보네. 그래서 넌? 나? 뭐?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니 대본? 글쎄, 굳이 각 잡힌 이벤트보다는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? 최소 30초는 물고 있으랬어. 지금은? 기다려. 아직 5초밖에 안 지났어. 근데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나 말할 거 있어. 응? 무슨 말? 이제 10초 남았다. 신입생 환영회 날 널 봤었거든. 그래서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야. 30초 됐다. 이런 게 훨씬 설렐 것 같지 않아? 그럼 이대로 끝내는 것보다. 이렇게는 어때? 오, 서남주! 너 이제 진짜 로맨스 해도 되겠다. 아, 근데 그 말은 안 했어. 뭐? 좋아한다는 말. 이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랑 직접 듣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. 좋아해.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? 그치? 네가 그런가면? 왔어? 앉아. 너 한동안 연락도 없더니 마감은 했어? 나 편성됐다. 내년 방영하기로. 대박. 진짜로? 야, 너무 축하해. 고마워. 그래서 나오려고 했구만. 애들은 알아? 아, 하긴. 지금 바빠서 읽지도 않겠지. 이따 저녁에 가서 말하려고. 많이 먹어. 너 얼른 들어가야 된다며. 야, 너 우리한테 진짜 고마워야 돼. 알지? 알아. 내가 이따 맛있는 거 사두고 갈게. 맛있다. 맛있어? 오. 많이 먹어. 근데 넌 저녁에 다 같이 볼 건데 여기까지 왜 왔어? 그냥 좀 걷고 싶어서. 너한테 할 얘기도 있고. 응? 무슨 얘기? 자. 너가 뻔하다고 싫어할 거 아는데 그래도 이 타이밍에선 도라지의 배즙보다는 이 꽃이 나을 것 같아서. 무슨 소리야 갑자기? 널 몇 년을 봤는데 아는 게 없더라. 꼬자케야 백숙의 막걸리. 그리고 이게 다더라. 백숙? 웬 백숙? 아, 차라리 이건.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. 백숙의 막걸리.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여주한테 말하는 거죠. 도라지 배즙 마실래? 너한테 고백하는 거야, 지금. 갑작스러운 거 아는데 이제 더 미루기 싫어서. 그래서 제대로 말하려고.
좋아해. 걷고 싶은 걸 마침 눈앞에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야. 그때 너가 말했던 대사처럼 각을 해볼까도 했는데 그건 좀 어렵더라. 야, 넌 맨날 포인트를 못 잡어. 내가 그때 얘기한 건 가글을 물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백이 포인트였다고. 아, 그런 거야? 그러니까 내 말은 주말에 만나자 우리. 자연스러웠지.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만 뭐 그러든가. 별거 아닌 걸까? 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지는 걸 난 네가 궁금해. 자꾸만 너를 알고 싶어. 아 왜? 몇 시에 퇴근해? 응? 갑자기? 나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은데? 알았어, 이따 봐. 뭐야? 그게 끝이야? 이따가 집으로 와? 응. 뭐, 더 할 말 있어? 아니, 그냥. 어, 집에서 보자. 끊을게. 뭐야, 싱겁게. 아, 맞다. 줄 거 있었는데 잘 됐다.